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비대면 강의를 들으며 반강제 집콕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청춘의 시작을 집에서만 보내다니. 수업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만 하루 종일 의욕이 없거나 삶이 무기력하고 번아웃 증상까지 오는 등 여러분의 아우성이 SNS에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명상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등 우울감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중 미라클 모닝은 다양한 팁들이 공유되면서 챌린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기 개발도 하지만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인 미라클 모닝. 마땅히 무기력함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주세요.